혹시 베리칩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동영상 봤거든요. 네, 언제 받으셨나요? 그걸요? 일단 제가 2015년도에 받은 것 같거든요. 2015년, 75년도요? 아, 2015년도예요. 2015년이요? 예, 2015년도에 받는 것 같은데, 네. 베리칩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서 얼마나? 받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병원에서 받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받은 것 같고요. 선교사님이시죠? 네, 근데 그거를 베리칩이라고 거기서 칩을 넣자고 거기서 했어요, 병원에서? 아니요.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기 베리칩이 이식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산부인과였나요, 혹시? 아니요, 산부인과 아니었어요. 정형외과 했어요. 일단은 전화 이렇게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그거 했는데, 일단은 저기 뭐냐, 베리칩에 대해서 네. 저기 그, 제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근데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적인 여러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 베리칩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기 저희한테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일단 환상을 좀 보시고요. 막한 10만 네. 명 정도가 와서 자기를 때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계속 네. 머리에서, 마음에서 욕하는 소리 네. 들리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를 자꾸 죽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인드가 컨트롤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마인드, 머리가, 마음이 계속 컨트롤이 돼서, 사람마다 증상은 다른데, 일단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또 팔이 썩은 분들도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배목선이 바꿔드릴게요. 지금 나오셨거든요. 잠깐만요. 베리칩을 정형외과에서 받게 된것 같다고. 네, 안녕하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전부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WCC에 가입돼 있다 이 말입니까? 아, 전체 교회가 아니고요. 네, 큰 예. 교단들. 원래 WCC에서 가입된 교단이 장로교 통합 측이고요. 감리교, 예. 구세군 뭐 이런 이제 큰 교단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교총이라고요. 예. 한국교회협의회. 예. 옛날에 한교협의 있었어요. 한국교회협의회가 있었고, 기독교연합, 한기총이 있었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예. 예, 근데 이 둘이 다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WCC하고요. 한교총이라고, 예, WCC하고, WCC하고요. 한교총하고도 합쳤다고요. 예, 한교협하고 한기총이랑 다 합쳤어요. 예. 그게 그러면은 나온 게 일단은 한교총이 나왔어요. 예, 한국, 그럼 여기서 모순은 뭡니까? WCC와 한교총에 대한 그 모순은 무엇인데요, 혹시? 그게 배교죠. 배교예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야 성경에는 당연히 성경에서는 당연히 다른 예수님이 이름 외에는 있으셔야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성경인데, WCC는 예수 없어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불교의 부처도 하나님이고,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그 신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가자라는 게 WCC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베리칩에 대해서 그때 선교사님께서 와이프가 선교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선교사님이신데, 그러면은 그때 베리칩에 대해서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베리칩 언제 받으셨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뭐 도청당하고 있고 담상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베리칩에 대해서 저기 뭐냐. 그러면은 아까 중에 선교사님 되시는 분이 뭐 환청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그게? 산부인과 가셔서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자궁 안에다가 네. 저희가 마취돼서 받았다고 그러신 분인데 그 자궁 이후로 안에, 잠깐만요. 자궁 안에 저 베리칩이 이식될 수도 있습니까? 그분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산부인과 갔다가 질 속에 삽입해서 베리칩을 예. 받았다고 하신 분이 계셨고 그 예. 이후로 산부인과 다녀온 이후로 많이 그 환청이 들리고. 네. 그리고 이제 GPS 자기를 누가 이제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네. 그리고 욕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베리칩을 하질 않고 그 대소변 못 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팔이 예. 썩어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제 베리칩을 다 나눠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몇명 이제 실험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아, 무작위로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네. 예, 벌써 몇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한몇년 그리고 정도부터 시행했습니까, 혹시? 그러면은 저도 저기 지금 삼성에서 몇년 전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다가 2015년에 왔는데 이분들이 뭐 벌써 뭐 받으신 지뭐 7, 8년 되신 분도 계시고 뭐 한국도 아무래도 많이 지금 퍼졌잖아요, 그죠? 예, 한국도 지금 이제 시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이 이제 삼성이겠죠, 그죠? 지금 그러기 전에 지금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죠.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맞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러면 혹시 예. 연예인 중에서는 혹시 그 정보를 아십니까? 연예인, 연예인은 아직 저희가 정보가 없고요. 예,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기도해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보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베리치 피해자인데, 자, 그러면은, 증상은 어떠세요? 아니, 똑같아요. 증상은 그래요? 똑같고, 자, 저는 이미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뭐, 제가 조현병이 약간 있었는데, 그게 오늘날에 바로 베리칩이 정신과 보내는 또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정신과를 보내기도 하고, 저는 제 인생에 마루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버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체 실험, 바로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바로, 이게 바로 마루타지 않습니까? 공식이,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자, 피해 사례가 저랑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어디 사시죠, 똑같고. 지금? 예? 사시는 곳은? 저는, 일단 2015년도에 저기 뭐냐, 베리칩을, 아, 2015년도에 한국에 오셨다 했죠? 네. 그죠? 네네. 그래, 저희가 지금 사역을 나가는 중이라 네. 이게 좀 통화는 안될것 같고요. 다음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숙자 사역 때문에 노숙자한테도 지금 술 먹고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이제 데려가서 베리칩을 넣고 장기도 네. 팔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나마나 삼성이겠죠, 그죠? 예, 그건 아까 네, 말씀하셨고요. 실험을 위해서. 그리고 네. 싱글들도 그렇게 그거 네, 지금 하고 우리 전화 주시는 동료들. 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잠깐만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바로 이게 인간이 인간의 뇌를 그 조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말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세 말세의 시작이. 전에 예, 일어날 예, 일들 중에 그렇죠. 하나죠. 예, 말세 전에 일어나는 그거고. 지금 인간이 인간의 뇌를 좌지우지해서 그거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뭐 모든 종교를 떠나 인간 존엄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거를 이제 사단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돈 많은 부에 의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미국 같으면 단일 정부, 그죠? New World One 그래 되겠죠? New World Order, 예, 오더리 됩니까? 네, New World 신세계 오더리입니까? 질서, 신세계 질서 하면 네, new 잠깐만요 World new Order,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이렇게 네. order 예예 예. 그러면 신세계 질서에 의해서 이미 많은 지금 계획을 했었고 많은 뭐 예일대 교수님도 실험을 뇌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거쳤고 뭐 워낙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그 미국 그런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IT 쪽으로 그죠? 워낙 강국이니까 네, 그죠? 예, 이게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 예.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노숙자 사역을 지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화는 안 되니까 저희가 위해서 이제 기도할게요, 자매님.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자, 우리, 자, IT 강국인, 자, 삼성이 이렇게 지금 뭐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렇게 뭐, 일단은 뭐 돈이 급하니까 이제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도 이제 그거 하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뇌를 지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 가족은 우리 자매님이 베리칩 받은 걸 알고 계세요?
증상이 똑같은데요. 그리고 뭐 돌아가는 아니, 상황이 가족이 아시냐고. 가족은 현재 없어요. 가족은 현재 가족. 없고 일단은 그러면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 네.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 의해서 아니, 자 나중에 감독님이 전화 천천히 주셔도 돼요. 지금은 해, 그래서 그럼 일단 그렇지. 네.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되겠죠, 그죠? 누군가는 총대를 메서 이거에 대해서 삼성이 돈으로 이렇게 해요. 뭐 이당 저당 돈으로 그거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총대를 메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에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서 맞으셨다고 그랬는데, 예. 모르고, 어느 그렇죠. 부분에다 맞은 것 같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아니, 근데 보면은 이렇게, 워낙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게 머리 심는, 심어서도 그게 있을 수가 있죠. 나름대로. 그죠? 머리에는 심지 않아요. 베리씹 자체가 아니, 뿜뿜 머리말, 있는. 그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제가 JMS에서 그거 했을 때 머리에도 이렇게 뭐 심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머리에도 혹시 심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까진 안 돼요. 옛날의 얘기가 된 예. 거고요. 옛날에, 이제는 예, 지금 그래도 그 이제 손등이나 이마에 그 심어 놓으면은 계속 그 생화학 반응을 통해서 먼지가 없어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죠. 그런 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칩 같은 거 이것을 이제 심는 거는 곧 다음 단계고요. 다음 단계에서도 지금 뇌파 조종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실험 중에 앉아서 있어요. 가만히 그뭐 통치자들 뭐 컴퓨터 시스템에 전부 다뭐 단어 엮고 문장 엮고 그 그렇죠. 예. 죽인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조종해서 예, 뭐 맞습니다. 웃어라 그러면 울고 싶은데 웃게 되고 예, 맞습니다. 감정 조절도 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실험 중에 있고요. 근데 아직 실험이 완전하진 않아요. 좀 그런데 예, 제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 표로 이제 그 바코드로 이제 찍어서 나올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네. 자 전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제 돈이 많고 오너예요. 오너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뿌리는 거는 허용이 돼요. 제가 그거라도 이거에 대해서 거대한 그뉴 월드 오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뿌려야지만 우리도 알거 아니에요. 그죠? 임상 실험적인 측면에서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 전체에 만 명이 넘는 그런 직원에게 있어서 삼이식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원격, 그러면 원격 서비스가 바로 베리칩 이식이 돼야지만이 이게 그 치료를 볼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목사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라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무원들이나 군인들 먼저 마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도 차츰 마치려고 지금 이제 뭐 치매 환자나 동물들한테 먼저 넣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이제 일단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맞출 거예요. 유기에 당하지 않도록 집회에서 큰일 나죠. 들어간다고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 뇌에 대해서 조종을 당하는데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사탕 발림으로 그거 할 거고. 근데 이제 동물들도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칩을 그렇죠. 넣으니까 또 이제 썩고 종양이 생기고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지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화되고 레이저 광선으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생체 실험을 그렇죠. 사람들한테 앉아서. 넣어보고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단계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파괴되도록 칩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빨리 알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있어서 말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죠. 강력하게. 그렇죠. 그렇죠. 왜? 저는 지금도 방망이 공식이라든지 지금도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움, 제가 왜 정신과 약을 세게 먹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맞죠? 그럼요. 그렇죠. 왜 정신과 제값이 약 해가 되냐고. 먹으면 그냥 뭐 이게 멍해지는 것뿐이 없어요. 세게를 먹어야 잠이 오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데 조종하에 그 방망이 소리라든지 그런 예를 들면은 그 정신과 보내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들이받는 네.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담 넘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담 넘는 그렇죠. 소리, 째깍 하는 소리부터 시작해 그렇죠. 진동하는 소리,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야구 이렇게 던지는 소리는 시속 굉장히 빠르잖아요. 몇 킬로미터로 인해서 그러면 심장이 오그라들고 긴장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겠죠. 네, 그렇죠. 저는 제 노트에 전부 다 적어놨어요. 제 노트에. 그러시구나. 그래요. 지금 어디 사시나요? 어디쯤 사시는 곳이? 한번 나중에 저희가 서울 서대문이니까요. 예, 뭐 공중 전화라도 전화하시고 한번 뭐 이렇게 방문하실 수 있으면 방문하세요.
서울 서대문이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께서는, 교단에 속해 있으면요, 네. 교단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는데, 666. 그래도, 예장합동 교단에서 666, 배리집이 666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총회에서 두 번이나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배리집 받으세요. 그러면 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배리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단에서 탈퇴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배리집 안 받을 거면 왜 교단에 있으시냐?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같이 있으면요, 나중에 그 같은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배리칩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조종을 이렇게 해서 심장박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네. 죽일 수도 있는 공식이에요,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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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죽일 수도 있는 공식이거든요. 통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요, 통제를 사모님. 받고 이러기 오늘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좀 끊어야 될것 같아서 하여간 다음에 또 전화를 좀 주시고 전화번호 잠깐만요. 여기 그러면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방송국에 알려서 제가 그 그래요. 피해 사실을, 일단, 그게 해야지 가장 예, 그 강력한 그렇죠. 메시지가 되겠죠. 방송국에서는 뭐 긴가민가 하겠지만 그래도 자꾸 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방송국이 그럼요. 터트려야지만이 네네. 이돈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예, 많이 내 사직자도 전화드리고 안 있습니다. 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뇌를 갖고 조종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더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방송국에 터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성함은 어떻게 나가요. 되시나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뭐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뇌를 우리가 잠식당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거 합시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들어가세요. 네.